안녕하세요, 뜨랑길로입니다. 지금 필라델피에 있는지도 일주일이네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었냐면 원래는 렌터카를 타고 바로 남부로 직항하려고. 아우 추워, 씨. 여기 오늘 막 밤에는 진짜 영상 10도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요. 미국이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도시마다 온도도 다르고 그래요. 원래는 렌터카를 하려고 했잖아. 그래서 제가 가격을 검색해봤어요. 그 가격을 콜롬비아에서부터 검색을 해봤었는데 한 80일 정도로 계산을 하면은 총 4,000불이 나옵니다. 보험 이것저것까지 하면은 4,500불이 넘어요. 한국 돈은 얼마야? 5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80일 동안 500만 원을 쓰는 거야. 그리고 미국을 떠날 때 그걸 다시 반납하고 가는 거야. 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떡상을 했다고 하지만 500만 원이 어디 땅을 파서 500만 원에 나옵니까? 그래서 고심을 하던 찰나에 여기 저 재워주는 친구 그렉, 그 친구가 알려줬어. 지금 나온 솔루션이 뭐냐면 차를 사는 거예요. 대신에 제 명의가 아니고 친구 명의로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제 이름을 등록하고 제 차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합법적으로 보험을 들수 있는 거예요. 물론 차는 친구 거지만 꼭그 등록되어 있는 게 자기 이름일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것도 주마다 다르지만 이걸 제가 인스펙션 그 사무소랑 다 확인을 해봤는데 저 보험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제가 커버만 되면은 누구 차를 운전하든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북미는 특히나 차가 필요해요. 무조건 필요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또는 대중교통을 탈수 있는 그게 아니야. 그리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대중교통 한번 타는데 3, 4천 원 이러니까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어요. 그래서 중고차를 검색을 해봤어. 혼자 검색하면 사실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차 전문가도 아니고 차가 시동이 걸린다고 이게 제대로 굴러갈 보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운전을 장시간 할 거기 때문에 차가 퍼져버리면, 사막 같은 데서 퍼져버리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검색을 하다가 아, 너무 싼데? 그러면 뭔가 결함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비싸다고 해서 이게 결함이 없다는 보장은 없잖아. 아우, 추워. 아우, 추워. 들어가서 이야기할게.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던 찰나에 제 친구가 대안을 말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차를 예전에 샀었대. 지금 가지고 있는 차를. 이거는 한국에 없는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인데, 프리 인스펙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 전문가죠. 전문가가 우리가 딱 의뢰를 하면 이 사람이 차를 찾아주는 거야. 차를 찾아주고 실제로 차를 가서 검사를 해준 다음에 어디에 뭐가 이상이 있는지 하고 가격까지 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문가니까 어디 어디가 고장이 나 있고 이것 때문에 얼마를 깎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잖아.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거는 신용 베이스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알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이나 북미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알음알음 이렇게 인맥으로 처리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친구를 하나 소개시켜줬고 그 친구한테 조건을 이야기했죠. 당연히 렌처가 4,000불인데 4,000불 아래는 되어야 될거 아니야. 비용은 전부 다 해서 3,000불 안짝으로 등록비, 커미션 전부 다 해서 그리고 차 안에서 잘수 있는 우리나라 세단 말고 그 해치백이나 웨건 같이 뒤쪽에 좀 자리가 남는,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만 매트리스를 깔수 있는 그런 차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독자들이 꽤나 늘어나다 보니까 저를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국산차. 그러니까 여기 북미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차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특히나 10년, 15년 된 차는 대부분 일본 차야. 근데 어쩔 수 없이 국산차로 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만큼 한국 차가 일본 차에 비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저도 사실 딱히 현기차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왕 사는 거 국산차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되게 많이 고심을 했어요.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 친구한테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오늘 마침 차를 구했고, 모델은 현대 엘란트라 해치백으로 뒤에가 약간 자리가 남아요. 그렇게 많이 남진 않고 아직 차를 못 봐서 제가 나중에 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은색에 10만 마일밖에 안 탔어. 10만 마일이면은 16만밖에 안 되죠. 그리고 원래 2,700불인데 이거 인스펙션 해준 친구가 500불을 깎았어요. 그래서 2,200불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인스펙션 해주는 알렉스라는 친구한테 제가 250불을 서비스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렌트를 하면은 4,000불에서 4,500불이 들었겠죠? 대신에 좀 차는 험하게 다뤄도 됐겠지. 고장날 일은 없었을 거야, 아마도. 대신에 저는 2,200불의 차를 사고 250불 서비스피, 뭐 잡다한 세금까지 해서 전부 다 해도 3,000불은 안 남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 트립을 끝나고 나서 차를 팔 수가 있잖아. 2200불에 인스펙션 페이퍼까지 있으니까 이걸 파는데 아무리 제가 시간이 없어도 그냥 1000불에 올리면은 다 채가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모로 돈이 세이빙 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건 제 차잖아요. 물론 제 명의는 아니지만 제가 지불해서 산 차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리고 애정을 쏟고 뭐 3개월 동안 이것저것 바꾸고 매트리스도 깔고 해야죠. 아무튼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차를 가져본 게 외국에서밖에 없어요.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게 캐나다에서 차를 샀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버타라는 주에 있었고, 퀘벡에서 온 친구가 코워커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차를 샀어. 그 친구가, 아, 나차 타고 있는 거 있는데 괜찮아. 하고 보니까, 1998년 현대 액센트. 진짜 조그만 거. 그리고 되게 털털거렸던 거. 그거를 샀어요. 그 친구한테 500불에 주고 샀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60만 원인가? 그리고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몰랐지. 차라고 하니까. 그리고 60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아, 개꿀 하면서 샀죠. 근데 차가 주가 달랐어요. 제가 있었던 주는 알버타 주고, 차는 퀘벡 거였기 때문에 알버타 플레이트, 번호판을 다시 달아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달려고 레지스트레이션 오피스에 가보니까 인스펙션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인스펙션 받지 뭐 하고, 인스펙션을 받아보니까 청구서를 받았는데 타이어 4짝 다 갈고 타이밍 벨트랑 모르겠어요. 예전 일이라서. 근데 아무튼 굉장히 많이 갈아서 60만 원짜리 차를 수리하는데 총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잘 고치고 미국 횡단도 전부 다 하고 그 고친 차를 한 100만 원에 주고 팔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돼지게 바가지를 당해봐가지고, 아, 차는 이번에 꼭 렌트로 해야지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기회가 좋아가지고, 여러모로 개이득인 것 같아요. Hey, Alex. Hey, what's up? Car was nice, huh? Yeah, I mean, for 2 grand, you know, $2,200. It's good value. Yeah, it's hard right now because of the way COVID fucked up all the markets. So now it's seller's market? Yeah, it's kind of like all the used car prices are up because of like the chip shortages and stuff. And also, people have like all this disposable cash from the stimulus checks, so they're like Okay. buying more used cars. Seems like from this time last year, everything like doubled in price Wow. basically. So honestly, like, how much do I need to do this for 3 months? I would have the brakes checked for Okay. sure, and then the window is going to be annoying if on the highway, so you want Okay. to get that weather stripping replaced. All But right. generally speaking, the car was pretty solid. I mean, it Nice. drove decent. The miles are not high on it, and it didn't have a ton of rust. I feel like if you do all that shit to make sure that it's like reliable and safe, Right. and then you drive the car, you'll be able to get what you have into it back when you're Nice. done. This is 250 Cool. and this is Oh, I 20. appreciate that. Thank you so much, Yeah. man. No I'll see you problem. later. Have a good one. Later. Everything works. Working out. Woohoo! There you go. You look great today. Oh, thank you. Look, I accidentally set myself on fire, actually. Oh. You see, I'm singed? I'm Wow. singed. Yeah, I'm excited. Thank you so much. I wish you didn't need anything because we could eat afterward. Oh, shoot. I was just So. so desperate. Okay. That's how I set myself on fire. Yeah. 자, 이제 여기서 저한테 차팔 친구를 만날 거예요. Yeah. There you go. Like an ice cream shop nearby? Vending Well, store, we I have guess. ice cream in a front case. Yes, we're gonna check out then. We got some novelties there. Nice, All nice. right. Thank you. Thank you. Yeah. Green mint looks good. Whoa, I'm getting that You one. want this one? Yes. I think I want that too, All actually. right, let's get two then. Sounds like kind of refreshing. Thank you. They're so much nicer. I've been in Philly more than 10 days. I think that's it. I That's think, too much. yeah. Yeah, that's too much. It's so long. This is so Wrap. good. I know, really good right now. Mint is kind of debatable. I like mint. Oh, I love it. I love it. That's my first pick. I bet I'm late. It's okay. It's all You're good, late man. too. Yeah, this is Rosie, my friend. Hello. Yeah, she helped me to Good. get here. Okay.
Hi, I'm gifting him my vehicle. All right, need your driver's license or ID, please? Uh-huh. All right, is there a purchase price or is it a gift? Gift. Yep. All right, new tags would be 196. I just need that. Sir, you know what? Come on, progress. I'll say if not, you might want to step outside. Sometimes like a little bit of a dead zone in here. Oh, okay, okay. Give me a minute. Now, where are you from? Well, I'm from Oregon, but I'm living just outside of Philly. I'm from where? Over here? Is this me here? Yep. Mm-hmm. All right, so you want to take it this one? Mm-hmm. He's a travel YouTuber. Yeah, yeah, I know, I know. I told you. I almost want to go with you. Yeah. Double check and make sure I got your name and address spelled correctly. You're gonna sign right there and then the red box. Let's get in the car, yeah. Real quick. Yeah, yeah, yeah. I got you. So this will be 2100. All right. You need to take time, okay. Please. Yeah, because I'm not even sure. Okay. Yeah, yeah. So I'm gonna have to like take Kenan to his place. Can you wait or do you want to take along? It's not far from here, right? Okay. No. Well, you don't have to take me to my place. You could just take me to like the bus stop. All right. Thanks, man. All right. Bye. Rosie, you know what? What? I got car. You got a car. Yeah, shit. Yeah. You know how big I am? I'm a big man now. You're a big man now. I'm a big man. I wear big boy pants. The big boy pants are on. Uh-huh. 살짝 문제가 있어. 창문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와. 이거 봐봐 이거. 일단은 창문을 열고 달려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차가 나쁘지 않아요. 120까지 밟아왔거든. 근데 덜덜 떨리는 것도 없고 되게 좋더라고요. 마음에 들어.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최악의 트래픽입니다. 이렇게 한 10분 동안 기다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로지 차고요. 난 도시가 너무 싫어. 이래서 시골이 좋아. 시골이. 아, 여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위 때문에 길을 막았네. 아니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을 막으면 어떡해. 지금 로지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로 가야 된다고. This is bullshit. This all bullshit. Yo Rosie, I think I'm gonna go to home. No, I'm not leaving yet. Actually, I was thinking maybe I can stay one night at your place, if it's cool.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today. Bye bye. 경찰들이 엄청나게 많죠? 오늘 밤에 무슨 시위가 있나 봐. 일반 유가 2.89, 1갤런이 3.785네. 2.89 나누기 3.78. 1리터에 $0.76예요. 그러면 900원 좀 안 되네. 싸긴 싸네. 여기는 전부 다 셀프고요. 캐시를 안 받는 것 같은데? 카드로 계산해야지. 차가 거의 다 앵꼬나 있었는데 풀로 채우면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빵빵하죠? 좋아 좋아. 주차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야 각박 각박. 육군 병장의 이 각. 문제는 지금 이 창문이 안 닫힙니다. 창문이 안 닫혀서 이걸 열 수가 있어. 어떡하지? 아니, 잠깐만 왜 창문이 안 닫히는 거야?